도와주셔서 우리 삶에 우리 다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또한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밤에 울음과 근심과 탄식이 많은 우리가 잠을 또 자고 또 밤을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우리가 예배당을 나갈 때는 춤추며 찬양하면서 저 세상을 향해서 다시 도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어느 교단에서 그 중보기도라는 말을 좀 용어상 문제가 있으니까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구절이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이 말이 옳지 않다. 중보자는 주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맞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중보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기도라는 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중보자와 중보기도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중보자는 주님밖에 없지만 그 중보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중보기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은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제자를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옥상에 있는 세계 중보기도센터 뭡니까? 세계 기도센터.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 땅끝 백성을 향해서 억압받는 민족들을 향해서 또 이 자유와 또 모든 기근을 또 기근 속에서 또 풍요로움을 갈망하는 저 어려운 나라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그 겨자씨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내려온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외국에서 출산한 후에 계속해서 하혈이 멈추지 않아서 생명이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응급치료하는 중에 자신의 영혼이 자신을 몸을 빠져나가서 자신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몸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 몸이 아주 죽어가고 있는 것을, 새카맣게 어두워져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자기 눈에 예수님의 보혈이 자기 몸을 덮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얀 공 같은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자기 몸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모습 속에서 자기의 피부색이 변해가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고 자기가 살아나게 된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본인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아는데 흰 공은 뭘까? 아, 저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중보기도구나 하는 것이 그 순간에도 믿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정말 그 시간에 생명이 위태로운 것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열정적으로 그 순간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중보기도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는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가족들이 기도하고 이웃들이 기도하고 교인들이 서로 기도해서 이 중보기도의 기적을 우리가 모두 다 체험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중보기도는 사명입니다. 사명. 본문을 보시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방문을 하시죠.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범상치 않은 그들을 보며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꿇어 엎드리면서 집으로 초청해서 떡을 만들고 또 기름진 송아지를 잘 잡아서 아주 걱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 천사들은 참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죠.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는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제 신체적으로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기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물론 그 가정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지만 불신하게 되죠. 그래서 사라가 웃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내년에 오리라는 재차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가시는 길입니다. 오늘 이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분위기가 어떠냐면, 내가 이 말 하러 왔어. 너희 집에 아들이 생기고 너희 가문은 아주 멋진 장대한 가문이 될 거야. 아주 축복받는 가문이 될 거야 하고 축복하시고 돌이켜서 가시는 이런 길에 잠깐 다시 되돌아오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소식을 감출 필요가 뭐 있어.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뉘앙스를 풍기며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내가 지금 소돔 고모라 가서 이 악한 성들이 정말 그렇게 악한지 보고, 악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 너도 알아라. 아브라함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동시에 듣게 되죠. 그런데 왜 굳이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가시면서 다시 돌아온 듯한 인상을 주며 아브라함에게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중보 기도자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간절하지 않는데 나는 그 문제가 막 뜨겁게 다가오고 이 문제가 막 기도할 제목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할지라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게 주신 중보기도의 사명이구나 하고 받으셔야 그것은 정말 중보기도자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각자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도 가만히 보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책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난할 필요가 없어서요. 어떤 분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지 못한 민족과 백성들과 나라들을 향해서 아프리카 땅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전이는 왜 저렇게 멀리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나? 자기 집구석이나 위해서 기도하나? 왜 이렇게 비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요. 영혼권을 위해서 또 매일같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하도록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요.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 병들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각자에게 누군가를 위한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각자가 받은 중보기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어린아이, 특별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보면 막 눈물이 흐르는 분들이 있대요. 그냥 웬일인지 자폐 아이들 보면 어떻게 할 수 없이 막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언젠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거나 그들을 위해서 애쓰는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질병을 물러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제목들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사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곤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가 거기 있지 않아서 참 다행이구나. 그걸 선택할 수 있었는데, 롯은 그것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저 반대 땅을, 척박한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서 이제 면하게 된 것이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소돔성이 얼마나 악한 성인지 충분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아주 음란하고 더럽고 아주 강팍한 자들이 가득가득 산 아주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요나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전 니느웨 백성들 다 망해야 돼, 죽어야 돼.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23절 보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바짝 아브라함은 기도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매달리는 것이죠. 이것을 자기가 받은 사명으로 본 것입니다. 그 즉시로, 여러분, 중보기도는 즉시로 실천하야 이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다른 사람이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구경꾼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앞에 가로막아서, 주님,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내 문제인 양 기도하는 사람이 중보기도 사명자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중보기도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먼저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조카 롯이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정말 외로울 때에 그를 거두어드리고 그를 데리고 계속 같이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때에도 같이 데리고 들어가고 그곳에서 잘 되도록 서로 도와줍니다. 많은 이제 가축들이 생겨서 서로 다툼이 일어날 때는 그 어린 조카, 내가 이렇게 먹여 살린 조카를 먼저 생각해서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양보해서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도록 양보하고, 또 그가 악한 사람들한테 붙잡힐 때는 쫓아가서 그를 목숨 걸고 구출해 오기도 하고, 조카롯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조카롯이 그 소돔성에 살고 있습니다. 멸망당할 성에 살고 있어요.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성과 그 백성들을 위해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자세는 참으로 겸손한 자세죠. 2절에 보니까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신분, 대족장의 신분을 내려놓고 타인의 문제를 놓고 내가 바짝 엎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라면, 아니 내 가족의 문제라면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땅 백성들까지 놓고 한꺼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카만 위해서 기도한 기도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땅 백성들 전체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27절에 보면 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이렇게 내 문제인 것처럼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안 들어주면 안 되는 모습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고요, 안 들어주시면 말고요, 내 문제도 아닌데요 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백부장의 기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위하여 식민지 백성인 젊은 청년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돌보지 않아야 될 하찮은 종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신분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의인들도 아니라 악한 도성 소돔성을 위하여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조카롯을 위하여 또 백성들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오늘 제가 본문을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주님과의 팽팽한 이런 어떤 타협의 이런 모습이 나오죠. 주님, 그 큰 성 소돔성이 다 악한 것은 온 동네가 압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 사이에도 선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정말 불평등, 이제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대시에 적어도 몇백 명쯤 불러야지요. 50명은 아주 조그만 숫자잖아요. 한 가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숫자를 들면서 그 사람들이 착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라는 정말 불평등한 이런 타협을 내밀었지만 하나님은 그래, 내가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괜히 50명 얘기한 것처럼 아이고 내가 후회스러운 거예요. 너무 많이 불렀나? 무슨 집값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5명만 빠지면요 라고 얘기합니다. 45명이면요 45명이라도 내가 구원하지. 그랬더니 아이고 다시 한번 30명은요, 다시 한번 20명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0명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다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제 알게 된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여기서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문제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중보기도 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직장의 사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 대상자가 변화되지 않고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 난 이만큼 했으면 됐어 라고 우리는 중보기도를 멈출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 큰 도성에 10명까지 내려갈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 중보 기도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모르면 심판 속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해야 될 것은 우리 가족이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수 성광교회의 박성자 집사님이란 분이 쓰신 간증인데요. 이분은 여수에서 이제 사시는데 이제 시아버님 생신을 맞이해서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열차가 서대전역에서 잠시 멈춘 사이에 가판대에서 뭔가 먹거리를 사고 잠깐 이렇게 드시기 위해서 뛰어내려왔습니다. 이제 15개월 된 아기를 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열차가 금방 움직이니까 열차를 향해서 막 아기를 안고 뛰다가 이제 계단에 올라타다가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뎌서 열차 밑에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거기 끼어가지고 열차의 밑에 바닥에 떨어지는 동시에 아기를 어디다 떨어뜨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에 정신을 잠깐 깨보니까 자기 몸에서 막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고 자기는 열차에 몸이 끼어가지고 바닥에 막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 믿음이 별로 없었던 그였지만 처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크게 외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고성을 지르며 열차를 막 멈추게 됩니다. 이제 막 출발한 열차니까요. 그래서 열차가 가까스로 쓰게 되죠. 그 순간에 자기가 피 흘리는 자기의 모습을 볼 게 아니라 아기 하면서 아기를 찾는데 아기가 저 20m 정도 떨어진 곳에 떨어져서 혼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다친 데가 하나도 없이 자기도 얼굴만 다치고 다른 데는 멀쩡한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기적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운 좋은 줄 알아 얘기했는데 그 순간에 누가 생각이 났냐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이 믿어졌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날 아침에 친정어머니가 계속 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다가 이거 갖고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 기도원까지 쫓아가서 기도원에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평소에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던 분이 하루 종일 딸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저녁에 내려와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시킬 때에는 이런 중요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그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가족이 가장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 이 어머니처럼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역 식구, 기관 식구, 교구 식구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자식의 문제로, 육체의 질병으로 너무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면 이 어머니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룹을 지어서 기도하고 한번 우리 간절하게 내가 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얘기를 드리면 알라바마주라는 곳에서 한 도시에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밑에 가게로 가서 한 젊은이를 만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평소에 잘 없던 이런 감동이었지만 설교 준비를 멈추시고 내려갔습니다. 가보니 과연 한 젊은이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신분을 밝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젊은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목사님은 아무 일 없듯이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이 젊은이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가서 보니까 식구들은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는 혼자 응접실에 가만히 먼 산을 바라보고 계셔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저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믿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이 가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제게 복음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영접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눈물을 쫙 흘리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 아들을 위해서 늘 그냥 소원을 가지고 교회 나가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아이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24시간 전에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너무 큰 마음의 짐을 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기까지는 음식이나 물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단다. 그래서 식구들이 식사하는 그 순간에도 금식하면서 24시간째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기도하고 애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애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내가 전도대상자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간절한 사랑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사랑이 적어서 내가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는 부모의 눈물을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엎으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 롯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그 사람, 우리의 자식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때문에, 부모의 눈물 때문에 이 아이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려도 안 되고 말로 해도 안 돼도 기도, 눈물의 기도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식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좀 기도하셔야 돼요. 내 믿음대로 구원받는다. 기도하세요. 아무리 해도 그 남편에게, 우리 자식에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이 아버지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중보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 중보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피의 전쟁,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의 무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마음속에 지금 알고 있어요. 야, 이 나라가 정말 큰일 났구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질병까지, 세계의 경제적으로 다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10년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몇 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돔성, 악한 성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물며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최근에 망명한 북한의 한 연구원의 진술에 의하면요, 북한은 지금도 생체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인권이 없는 나라.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놓고 생사를 찍고 실험을 하는 것, 이 끔찍한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체 실험하는 대상자를 누구에게서 뽑느냐면 색출된 기독교인들 가운데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범이나 기독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나라 눈앞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돔성이 없다고, 우리가 적금평가 땅이 없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크게 공적인 기도 시간에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기도 장소에서 기도할 때마다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한복판에 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격한 이슬람의 문제를, 참으로 자원해서 입대하는 아이들이 있는 이 참 기가 막힌 일들, 또 최근에 불거진 동성애 합법화 운동들, 온갖 추악한 문화들이 정말 밀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땅이 정말 소돔성처럼, 고모라성처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최근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동성애 합법화의 운동 과정을 보면은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이 책도 보고, 또 제가 TV 프로그램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2번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대담자 모시고 진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대응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도 불쌍한 영혼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이 죽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시청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나치 행렬을 벌인다 그럴 때 하나님 저기 죽지는 않을 정도로 불을 조금만 좀 내려가지고 좀 3도 화상 정도로 싹 데워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그런 축제 퍼레이드 안 할 텐데 여러분 솔직히 막 경멸스럽지 않아요? 얼마나 이 나라를 망치고 더러운 짓들을 해야지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을 비유하고 표의식하는 정치인들 보니까 정말 미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 오바마도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요즘에 보니까 너무 그래요. 예. 정말 양심 있게 이게 문제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엉터리 정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동성애는 합법화되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러나 미워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압니까? 그때 시청 앞에 서 있었던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동성애는 안 됩니다라고 전국을 다니며 간증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악하고 더러운 소돔성을 향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50명이 있으면요, 40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으면요라고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동성애자들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력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으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에 의해서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처럼 그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동성애가 정말 나쁘고 악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합법화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는 짐작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구경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질병과 우리 군대 가는 청년들,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갑자기 난 철수랑 친한데 철수랑 결혼하면 안 돼? 남자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올 겁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이런 수관이라든지 이런 소와 성애까지도 합법화되는 이런 과정들이 움직임으로 헤쳐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인들은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어떤 논리로도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위배된 것은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저는 절대로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이 문제에 넘어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는 핍박을 당할수록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산정권에서도 일제치하에서도 매듭 지키기 위해서 복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가정이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 하나 보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이런 세계적인 악한 사조와 정적인 공세 이런 사상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집단적인 힘으로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승리였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기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힘을 모아서 100만 명이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수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의 기도의 승리자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서 산에서 교회들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울며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어둠의 세력과 대항하며 기도하는 영적 권세자들 때문에, 중보기도들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승리로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스스로 만신창이 되고 교회가 기쁨이 없고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남의 문제에 간섭할 수 있습니까?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실망을 하게 해서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최후의 보루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 정치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은 많지만 그들을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은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결국 기도해야 되는 의무를 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부조리와 이런 좀 부끄러운 부분들을 향해서 돌 던지고 책망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것들을 붙들고 내 문제인 것처럼 가슴치고 울 사람들 결국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사와 구역장, 기관장들, 우리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내보내놓고 그냥 학교 교육에만 맡겨놓고 그냥 세상 교육에만 맡겨놓고 우리가 어떻게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울었다는 성경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홉니와 비나스의 죽음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책임도 상당히 큰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교육을 하고 할 수 있을 때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유호준 목사님이 지은 아버지를 떠나 자유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백설대학교 부총장으로 계시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저께 교수님한테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교수님 거 내가 좀 쓸 테니까 괜찮죠? 500원 드릴게요. 그랬더니 공짜로 쓰래요. 제가 그래서 500원 안 드리고 내가 씁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지탱해준 원동력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충성심이나 지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성실과 애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영원한 버팀목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였습니다. 베드로 인생의 뒷면에는 예수님의 지속적인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의 앞면을 봄으로써 그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겁쟁이였으며 변절자였는가를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런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건히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가 된 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베드로만 하겠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 사회가 그렇게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변덕스럽고 겁쟁이고 변절자였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가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어떤 패역한 자식들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보면서 책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중보기도자인 나를 책망하세요. 내가 기도하여 그 변덕스럽고 주님을 원망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까지 고치신 예수님,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우리 자식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얼마 되지 않아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주님을 찾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예배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지만 의인 10명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사업이 힘들 때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사업이 편안한 것이고 우리 가정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 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비판하거나 교회를 비판하거나 내 사업이 망했거나 정치인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보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 부르고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분명한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동성애 합법화를 주님 막아주십시오. 그들의 부끄러운 면들이 오히려 세상에 다 드러나서 삼척동자도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 범죄인지 악한 결과를 낳는지 홍보하는 꼴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발디딜 틈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물들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대적하며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서로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망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플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과연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자식들이 소돔성에 거하고 있다면 그 자식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 성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시사 자식을 소돔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폐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와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어디만 새 우리 한음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정말 이 더러운 이 동성애 사조가 떠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한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더러운 질병과 악하고 더러운 문화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 아버지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수만 가지 어떤 동조하는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동성애는 분명히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고 아버지, 악하고 음란하고 육체의 쾌락을 따라 그것을 인권이라고 말하는 위장되어 있는 마귀의 전술을 주님 타파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가치관과 성적인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하고 더러운 문화는 깨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서 더러운 문화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건강한 가정관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한 아버지 이성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자녀들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국방을 지켜주시고 질병에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경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업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직장에서 건강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문화와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시 평안을 찾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건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주님 오실 날까지 세계의 선교 사명 감당할 민족과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선교사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젊은이 일관들이 목회자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의 세계적인 글로벌 경영자들이 나오게 도와주셔서 세계를 향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 땅 이 교회 가운데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오르도 안 되고 떼써도 안 되고 사정에도 안 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멸망을 향할 소돔성 가운데 우리 자녀를 보면서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30명이라도요 20명이라도 1명이라도 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여 우리 자녀들을 저 불 가운데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부모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부자식 사랑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죽어가는 소돔성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들이 건강하다고 그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그 소돔성에서 건져낼 수 있는 눈물의 기도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식을 위해서 울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식을 위해서 통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가 자식을 향한 가장 훌륭한 중보기도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직무를 소홀히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보기도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을 써서 무력으로 수적인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정말 피켓을 들고 시청에 나가서 돌을 던지고 육박전을 벌이며 싸워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문제가 정답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저들도 우리의 형제들이고 저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향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 위해서 역사는 악하고 더러운 세력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여, 그들을 가운데 역사는 더럽고 악한 영들, 악한 마귀 사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능에 힘입어 다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아름답고 청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세들이 살아갈 이 땅이 더러운 문화와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추악한 더러운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한 이성적인 가치관, 창조적인 질서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아브라함같이 내 문제인 것처럼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구역 식구들이 서로의 문제를 붙들고 우리 원천 가족의 질병을 당하는,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놓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사업의 고통을 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보며 내 문제인 것처럼 그 사업장을 쫓아가서 그 벽을 붙들고 함께 울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 중보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힘이 있고 즐겁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편의 성도님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기도가 반드시 눈물의 결실을 맺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 손 붙들고 찬송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유료교통 내지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중보 기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기로 결심하시는 무심령들 위해, 우리의 중보 기도 대상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